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의 겨울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. 지금도 첩첩산중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시래기입니다. 엄마! 우와, 가위 팔 길이 맞고 왔네. 여기. 이야, 가위가 맨날 시래기야 무럭무럭 자라라 해서 그만큼 자란 거야. 시래기야! 무럭무럭 자라라! 정성으로 키웠더니 그 덕분에 늦가을에도 초록 풍경이 넘실거립니다. 그 옛날 김장이 끝나면 너도 나도 처마 끝에 무청을 말렸지요. 바람과 햇볕에 시래기가 됩니다. 맛난 반찬으로 상위에 올라 겨우내 부족했던 영양도 채워주었습니다. 이거요, 해야는 김장하는 거나 뭐 시래기나 맞먹는 거라고. 남다른 월동 준비로 푸른 물결 가득 찬 강원도로 떠납니다. 강원도 내륙 최북단에 위치한 양구군. 동북쪽 끝에 있는 해안면은 6개 마을이 합쳐져 있습니다. 비무장지대로 가로막혀 있지만 DMZ 펀치볼 둘레길을 걸으면 누구나 이 가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. 귀농 3년차 이은희 씨도 딸과 함께 둘레길을 찾았습니다. 진짜 이쁘다. 엄마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이쁜 단풍나무가 있는지 몰랐다? 진짜? 어. 펀치볼 둘레길을 걷고 싶다면 반드시 사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. 혼자라도 숲 해설사가 동행해야 한다죠. 좀 덜 먹여. 하나라도 더 하죠. 이 길은 또 군사 보호 구역 안에 또 위치해 있고요. 길 외에는 그 지뢰라든지 이렇게 위험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회에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또 안 됩니다. 2011년 산림청이 만든 둘레길은 4개 코스로 농로와 등산로를 지납니다. 길이만 60km에 이릅니다. 가영인애가 걷는 오유밭길은 작년에 개방됐습니다. 서쪽을 탐방하는 코스로 마을 전체 풍광을 바라볼 수 있다죠. 지금까지 둘레길을 다녀간 사람은 5만 명 이상입니다. 찾는 사람 늘어나니 나눌 수 있는 추억도 쌓여갑니다. 얼굴로 찍어요. 키 맞나요? 이거 뭐예요? 달에, 첨달에 여기 우리나라 옛날 수위키위랑 비슷한 그런 종류야. 우리나라는 다래. 키위, 그치? 키위처럼 생겼어. 똑같은 거야. 이게 훨씬 맛있어. 먹어봐. 먹어봐. 얼만큼 맛있나? 맛있다. 살짝 쉬면서 씹히는 게 있어요. 근데 달콤해요. 단풍 흐드러지는 숲길을 지나가면 해안면 일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. 우와, 우리 동네다!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어 정식 명칭은 해안 분지지만 펀치볼이라는 이름이 더 유명합니다. 가을에 노을진 모습이 칵테일 잔과 담고 그 올록볼록한 산 사이로 그 안개 낀 모습이 그 화채 그릇과 닮았다라고 이제 기사화해서 쓰다 보니까 그 해안 마을이라기보다는 펀치볼로 더 알려진. 우와! 우와, 펀치볼 우리 동네! 엄마, 저기 보이는 밭에 있는 게 다 시래기야? 우리도 시래기 농사 짓지? 응! 다 새파란 게 시래기야. 저기 중에서도 우리 것도 있네? 우리 것도 있지. 이맘때 펀치볼은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. 8월 중순에 심은 시래기용 무가 수확을 기다리고 있거든요. 귀농 3년 차 가영인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가까이서 보면 뭔가 예쁜 모양이고 먹으면 뭔가 맛있어요. 아, 부드러워요. 먹어봤어요? 네. 맛있어요? 네, 그 떡도 잘 나오고 좋아요. 겨울을 준비하는 시래기지만
저 파란색을 보면 또 파란 봄이 올 거니까 그래서 마음은 따뜻할 것 같아요. 올겨울도 시래기 덕분에 따뜻해지겠지요. 은희 씨와 같은 겨울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해발 600m 전후의 준고랭지에 위치한 펀치볼은 시래기 주산지로 50%가 이 땅에서 나고 말려집니다. 고산 분지답게 10월 말이면 서리가 내려앉고 세 번의 서리와 함께 수확이 시작됩니다. 네, 오늘은 펀치볼 시래기 뜬 날 첫날이라서요. 사람이 많아야 돼요. 첫 수확하기 때문에. 양구서도 오고 속초서도 오시고. 그래서 두 군데서 오셔가지고 지금 첫 수확 하시는 거예요. 무거웠대 또. 경자 씨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시래기 때문에 펀치볼을 찾아옵니다. 줄무리가 뽀얀하고 통통하고 키가 크고 연하고 새파랗고 이 양구 쓰레기는 알아줘요. 어, 어머니 근데 왜 쓰레기를 자꾸 쓰레기라고 부르죠? 쓰레기 쓰레기 아니에요? 쓰레기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. 무청은 김장할 때 버려지는 쓰레기였다가 10여 년 전부터 인기를 끌었습니다. 지금은 시래기 전용 무를 따로 키우고 있습니다. 추가 이렇게 많이 달라붙어도 안 되고 네. 이렇게 얇게 잘라야 돼. 왜 얇게 잘라야 돼? 이게 무가 많이 달라붙으면요. 네. 이거 널어도 말리지도 않고 여기서 무에 싹이 나거든요. 아... 그렇기 때문에 얇게 잘라야 잘 말르고 싹도 안 나고. 건강식품으로 입소문이 나며 시래기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자 버려지는 건 무청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됐습니다. 물 그냥 다 버리는 거죠. 버려요? 예. 그냥 갖고 가면 돼요? 예,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면 되죠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안서 이제 식당하는 분들이 예. 이 물을 이제 주스러 와요. 아, 그래요? 주스러 와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김치도 하고. 어린 줄기가 부드럽고 연해서 다 자라기도 전에 캐다 보니 상품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죠. 물기가 많은 편이라 일하는 안악들이 힘들 때마다 간식으로 먹기에는 딱입니다. 쓰레기 이파리만 큰 무라 무는 적어요. 맛있어요. 얼마나 맛있는데. 펀치볼 내에서만 230여 농가가 시래기용 무를 키우고 있습니다. 3년 사이에 재배 면적이 4배 가까이 늘었다죠. 올해도 수확량이 1,000톤 넘을 거랍니다. 아, 이 집만 이 한 집만 해도 한 50명 들어와요. 해안이 은행이라고요. 왜요? 도시 은행이라고. 왜요? 예? 왜요? 여기 돈벌이가 많으니까. 이 노인네들 돈벌이가 많으니까. 이른 아침부터 일하느라 고단하지만 두둑해질 호주머니 생각하니 쉴 틈이 없습니다. 올겨울에도 가족들을 배부르게 만들어주겠지요. 수확이 끝나면 더 중요한 작업들이 남아있습니다. 무청은 전용 쉼터로 향합니다.